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 안 해봤죠? 네, 그 나이까지는 생각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생각하려 그런 거예요. 이야, 얼마나 보세요. 아, 진짜. 똑같은 거예요. 네. 멋진 맞춤형 드레사입니다. 성현 선수도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늙으려고요. 아, 그럼? 걱정 없이 늙으려고요. 아, 그럼? 그래요. 야, 걱정 네. 뭐가 있어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금 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요, 뭘 해도 걱정이에요. 어른들 다 걱정이야. 비가 와도 걱정을 해. 다시 걱정을요. 네. 근데 뭐 한간에 기성용 선수 집안에서 반대했다 이런 건 네, 사실이 그래요. 아니네요. 성용 선수가 어머님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의외로 나는 그 친구 인상도 너무 좋고 나는 좋다.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났었냐 몰랐다. 그럼 빨리 결혼해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네. 그때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기뻐서. 근데 엄마가 어머니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단하시지 엄마. 네. 네, 너무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현 선수가 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것도 만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께서는 만나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대뜸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황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국가대표 경기도 보고 수완지 경기도 보려고 이제 한 2주간 수완지 시티에 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아들이랑 많은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네, 성룡 선수가 일부러 아버님께 아빠 그 제라드 피케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10살 연상 샤키라라는 가수랑 결혼을 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저희 형부 김강우 편을 힐링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다운을 받아서 보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조금 이제 지켜보셨나 봐요. 보셨는데 저희 형부가 눈치 없이 엄마가 이상윤 씨를 콕 집었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아버님. 요즘에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이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름이요? 네, 저 상관없어요. 내 딸 서영이라고요. 거기에 나온 이상윤 씨. 너무 멋있다. 네, 질투 날 정도로. 아이야. 네, 아버님께서 놀라시면서 성룡 선수에게 어머님이 모르시냐, 교제하는 거 라고 여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버님께서 성룡 선수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외롭게 고생하고 있는지를 경험하시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아버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만.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어요. 왜요? 김강우 씨 편을 봤을 때 네. 제가 그렇게 김강우 씨한테 형님 그러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힘 빼셨네요. 근데 아버님은 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형님! 아이고, 형님! 예. 아, 여기 계세요. 우리 가족 모두 힘 합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아버님이 만나시니까 뭐라고 하시대요? 아버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떨리더라고요. 떨리죠. 아버님이 또 키도 크잖아요. 예, 그래서 양의 목소리가 돼서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면서 아유 무서워라. 분명히 저는 성룡 선수에게 밥이 아닌 차를 마시겠다라고 아버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모습이 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성식 집을 제가 예약하고 너무 떨려서 30분 먼저 나가 있었어요. 네. 정말... 아버님하고 둘만 만난 거예요? 네네. 아, 기성연수 안 영국에 있었으니까. 아. 네, 그래서 둘만 만나서. 그렇게 해서... 아, 둘이? 네네. 오. 그래서 기도도 하고.